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화이자에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는데요.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,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천안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읍면동 단위에서 사전 등록, 이동, 접종, 귀가, 모니터링까지 예방접종 전 단계를 지원하게 되며 특히 홀몸 어르신의 경우 유무선 연락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3일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들과 함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,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서비스의 이용자와 종사자도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. 방역당국은 안전하고 빈틈없는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백신 접종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천안TV 박승철입니다.